제가 4년 동안 공부를 클래식 공부도 하고 그리고 물론 국악 공부도 했는데 오늘은 국악곡을 발표하게 됐어요. 네, 이 곡을 통해서 제가 졸업하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작곡을 하겠다, 이런 포부를 다지면서 음악회를 딱 졸업하면서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전통 있는 이런 조선일보 신인 음악회에 제가 출연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. 제 곡은 제목이 손돌바람인데요. 손돌바람은 그 설화를 기반으로 쓴 곡이에요. 손돌바람이라는 그 바람은 10월, 음력 10월 20일 경에 부는 추운 바람을 뜻하는데요. 그 고려시대 때 몽고구 침입 때 손돌이라는 뱃사공이 있었는데요. 그 왕이 강화도로 피신을 가게 되면서 손돌이라는 뱃사공의 배를 빌려 타게 돼요. 근데 그 즈음에 배 바람이 너무 세서 백기를 우회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우회하는 거를 왕이 오해하고 이 사람이 몽고군의 간첩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그 손돌을 참수형에 처하게 돼요. 그래서 그런 손돌의 원혼이 추운 바람을 몰고 온다 이런 설화를 기반으로 쓴 곡입니다.